공감 플러스는 정신 장애인 분들을 위한 직업 재활 훈련 시설입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거나 자기 소개라든지 논리적이지 않거나 좀 정리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취업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자기 주장 훈련에도 도움이 되시고 해서 당사자분들이 좀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조현 당사자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전문적인 시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를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 표현,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프로그램에서 준비하고 변화가 이끌어내는 과정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그 열정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청강생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당사자 활동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를 가깝게 해 가기 위해 갖고 우리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은 다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당사자 강사 활동이 좀더 활발해져서 저는 이게 콘텐츠화 됐으면 합니다. 자기 표현을 좀더 분명히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시화전 정도 문집 정도를 만들어가는 시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가면은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분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날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우리도 같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같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감 플러스 시인이다. 시인이다. 우리는 공감 플러스 시인이다. 우리는 공감 플러스 시인이다. 짝짝짝짝.